오늘 왜 어제처럼 제가 여기 앉고 여기 앉은지 아세요? 이쪽에 앉았을 때좀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한 이유도 있으시잖아요. 이왕이면 이거 막 해가지고. 뭐라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큐텐에서 가져온 스타벅스에서 나온 밀크 포머, 버금기라고 하죠. 제가 또잘 모르니까 우리 저 전문가 제이님 한번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받은 지좀 며칠 돼가지고요. 사용을 해봤는데, 네. 상당히 지금 그 이제 오늘 처음에 봤죠. 네, 며칠 전에 받았는데 미리미리 좀 써보시지 그걸 조금 또. 바빴어요, 제가. 엄청 간편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어요.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확실히. 어떻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예. 오. 우유를 데워야 돼. 아, 그래? 맞아, 맞아. 엄마! 엄마! 해줘! 아니, 나는 며칠 전에 받아서 며칠 써봤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요. 며칠 안 써봤잖아, 근데! 써봤잖아. 지겨워. 아유, 지겨워. 신식되게 하란 말이야. 지금 이게 제가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예. 살짝 데워왔어요. 엄마한테 시켰잖아요. 다 나가는 거? 나가는 겨, 소리 지르는 거. 네. 40초에서 한 50초 정도를 데우라고. 사실은 이게 원래 이 컵에다가 네. 데워서 하게끔 사용 설명서에는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된걸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그런 것들은 좀. 플라스틱은 좀 몸에 왠지 해로울 것 같고 환경 오염도 걱정스럽고 유리나 이런 사기 그릇 같은 거. 네. 아, 도자기라고 하나요? 밀크라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눈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여기가 부으라는 데까지. 아직. 눈금이 어디 있는데? 됐어. 이게 우유에 가려서 잘안 보여요. 우유가 흰색인데 아이고. 눈금이 흰색이야. 넘쳤네. 넘쳤네. 넘쳤어요. 죄송해요. 조금. 플라스틱 또 마시면서. 여기 따꿍이 있어요. 네. 깨끗이 좀 씻힌 거예요. 네. 요거를 덮어주세요. 네. 이게 안 덮어도 사실 그렇게 막 얘네들이 막 심하게 넘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편했던 거는 네. 요게 아, 예.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아, 요, 위생적으로도 좋고, 이거 뉘이다 보면은 또 요. 요런 데다 놓고 아유, 그러면 더러워, 그러면 안 돼. 개미 꼬여. 안 돼. 안 돼. 그럼. 넣어주세요. 예. 제가 한번 하다가 이렇게 빠진 적이 있어서 아는데 아. 요거를 할 때는 이렇게 뚝 소리 날 때까지 꽉 아, 딱 소리가 날 끼워주세요. 네, 때까지. 완전히 깊숙이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또 노하우가 있어요. 요거를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해주래요. 해주래요? 네, 거기에 쥐 써있더라고요. 아. 그래야 이게 약간 공기랑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버금. 버금이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뭐 이렇게 이쁘게 자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이거. 어때요? 느낌이 또 다르네, 이거. 보는 거랑 또 달라. 오메? 오메, 또 달라. 오메, 또 달라, 이거. 느낌 또 다르네. 몇번 얘기야. 그래도 의외로 쉽죠? 느낌이 그렇게 거부감이 없고, 예. 그리고 많이 튀지 않아서. 전혀 뭐 튀지 않고. 이거. 매체 틀려 그러다가. 이거 배터리는 여러분 AA 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네. 어때요? 냄새 한번 맡아 볼게요. 하여튼 냄새 나는 거 좋아해요. 뭐든지 코로 가요, 이렇게. 아유, 징그러. 저는 맡아보라고요? 아이 맡아. 아니, 아닌가? 근데 그냥 데워진 우유 향이에요. 이거 많이 봤죠, 어딘가에서. 어디 여기. 많이 봤어요. 요 흔적 보이세요? 예. 아. 요 자국. 요런 층, 이런 거 광고에서 보신 적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하려고 여지껏 버금 만든 겨. 이왕이면 또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먹어야 되나? 먹어야지 그런 당연한 거를 갖고 이거 커피 언제 나오는 겨? 너무 깊숙이 있으니까. 이렇게 새초롬하게 먹는 겨. 맛있네. 설탕을 좀 타줘볼까요? 설탕을 한번 어떻게 타볼까 어떻게 할까? 맛있다. 설탕만 나요, 지금? 예. 또그 숟가락으로 먹어야겠네. 맛있죠? 되게 맛있네요. 맛있다. 이거 거품이 되게 맛있네. 설탕 넣으니까. 귀래요. 귀래요. 오늘 이렇게 스타벅스 밀크 포머 한번 봤는데, 꼭이 제품 아니어도 솔직히 말하면
다 똑같지 않을까 똑같지 싶은데.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도 또 여기에 또 붙어 있으면은. 또 조금 더 느낌이. 그래도 있어배잖아. 있어배요 또. 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여러분,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